제대로 못한 거죠. 너무 하고 싶어요. 저 요즘 잠도 안 와요. 2022년 5월 7일 배우 고 강수연 씨는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구독자 분들도 저와 같이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강수연이 2011년 패션 잡지 W코리아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배우 고 강수연은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바라왔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단란한 가정을 원했고, 윤정희와 김혜자처럼 멋진 노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그는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강수연은 당시 인터뷰에서 먼저 일찍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그녀의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면서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게 부럽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이는 부러웠다. 여자한테 자식이란 일생의 특별한 사랑. 어릴 때는 마흔 될 때까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때는 나이를 먹을수록 기회가 없어지는 걸 상상 못했다. 인터뷰에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어 이제는 결혼도 하고 싶은데 점점 눈에 보이는 게 많아져 결혼이 힘들다. 친구가 많은 건 좋지만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절대적인 빈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특히 젊은 세대층 가운데는 비혼과 비출산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까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안 하고 비혼과 비출산을 장려하는 행위는 용서받아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여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비혼은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혼만이 아닙니다. 비출산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복은 번성과 지배였습니다. 번성이란 외적인 번식과 내적인 충실입니다. 인류는 전 지면에 번식하고 또 내적으로는 건전하고 유족하게 살게 하셨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구 폭발적 증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적 생활이 불충분한 것은 축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늘 생각하며 결혼에 임해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첫째, 부부간에 서로 돕기 위한 것이고, 둘째, 인류의 합법적인 번성에 따라 경건한 자손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셋째, 불결과 문란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27장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바 가옥이나 토지보다 더 수중한 기업이며, 또 여호와가 은혜로 주신 상급입니다. 시편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화살통과 화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빈 화살통으로 전쟁에 나간다면 그 장수는 필패입니다. 하지만 화살이 넉넉히 있다면 그 화살이 장수를 지키고 장수의 목숨을 살립니다. 자녀도 동일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공경한다면 그의 부모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 강수연 씨의 인터뷰를 보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고 공감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저의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건 100% 팩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곳을 채워줄 가족이 필요하고, 가족의 구성 요소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건강한 가정이 많아지고, 건강한 가정에서 건전하고 성숙한 다음 세대들이 많이 태어나 아름답고 성숙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